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8절부터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혜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이 시간 말씀이 성취되는 성령의 역사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예수가 거두심을 증거되게 하옵시고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물질에 문제 있는 사람, 직업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그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할머니들이 그 딸내미 집에서 잘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하고 고모님 댁은 둘째 고모님인데 이제 군이 달래요. 군도 다르고 면도 다르고. 그래서 큰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할머니가 가면 어디든지 따라다녔으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신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산 넘어서. 금요일날 갔단 말이죠. 근데 금요일날 이제 그 할머니 따님 집에 우나 고모님 댁이고 갔는데 하룻밤 자고 가려니까 섭섭하잖아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토요일 또 자고, 아니 내일 아침 새벽 일찍 가라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나 월요일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쉬워가지고 하룻밤 자고 새벽길을 이제 나섰죠. 어둡 컴컴한데. 그리고 큰 산을 넘어서 계곡을 들어오는데 거기 푹 빠졌어요. 그 이러니까 이제 날이 샬동말동한데 이렇게 바위가 있죠. 납작해가지고 딱 있는데 거기 이쁜 섹시가 분홍 치마 입고 치마 저고리 딱 입고 있잖아요. 연지 딱 해가지고 딱 서가 있는 거라. 내가 아무리 어리지만 새벽이잖아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내려막이면은 노인들은 잘 못 내려오잖아요. 애들은 따박따박 빨리 내려가는데 난 빨리 갔죠. 한 50m는 빨리 갔을 거야 아마. 그래가 딱 일본 데 있어. 그래서 이제 할머니 딱 돌아선 거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할머니 여기 샥시가 있어요. 그거 딱 돌아선 데 없어. 야 미치겠는 거. 난 분명히 봤는데 할머니에게 분명히 샥시 봤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네가 잘못 봤다고. 그때 그 이후로 내가 뭘 봤다 그래도 사람들이 도저히 안 믿어요. 잘못 봤다고. 지금도 나는 생생한데. 그래서 그게 귀신이 아니었나. 오늘날에는 귀신 봤다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또 그 얼마 안 돼서 한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우리 마을에 어떤 애가 그 걔도 저 자기 고모집에 갔어요. 혼자서 저 이삼촌 따라갔나. 따라가가지고 걔도 학교로 가야 되니까 걔는 일요일 날 그냥 혼자 넘어온 거예요. 혼자서 그 큰 산을 넘어오다가 중간에 웬 할머니가 자기를 데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애가 집에 올 때가 됐는데 저녁 때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본 거죠. 저기 고모집에. 아이 걔가 집에 갔다고. 그래서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햇불 켜가지고 삼삐따라 올라가 징을 치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저녁 내 이름을 부르고 차에도 없어. 안 나와요. 그리고 해가 뗄 무렵에 얘가 비시 웃으면서 나오는 거라. 양쪽에 신발 있잖아요. 신발 딱 벗어서 들고 어디 갔다 왔지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온 발이고 무릎 같은 데 있잖아요. 가시에 그렇게 가지고 상체투성이라. 그것도 모르고 온 산을 밤에 헤매고 다닌 거예요. 그 할머니 따라서. 그 날이 새니까 싹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얼마나 놀랐겠어. 지쳐가지고 밤새도록 돌아다녔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 역사 시키 가지고 집에 들여놨는데 그 뒷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귀신이 있단 말이죠. 그 귀신은 총사도 안 죽어요. 그 귀신은 핵폭탄 때려도 안 죽어. 그 귀신은 공부자라도 안 없어져. 그 귀신은 내가 자살해도 안 없어져. 그 귀신은 대통령도 못 없애. 그 귀신은 지구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아. 불상질러도 안 죽어, 그 귀신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귀신은 어떻게 하지? 그 귀신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근세가 깨졌단 말이죠. 그 귀신은 죽는 게 아니고 근세가 깨졌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마귀 근세를 깼다는 거죠. 뱀 속에 마귀가 들어서니까 이 근세가 깨졌는데 몸뚱이는 살아가지고 인간을 계속 유혹하고 강물 이장에서 유혹하는 거 지금도. 그리고 인간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지금은 이 마귀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돈 속에 들어가 있고 사람 지식 속에 과학 속에 사람 이성 속에. 우리가 신학을 하잖아요. 신학의 본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알기 위한 신학이다 말이죠. 근데 신학이 요즘은 인문학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철학으로. 신학이 하나님만의 지식이 아니라 신학을 원래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건데 전부 다 인문학으로 변질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고 이슬 연구를 하고 말씀 비교하기 이런 거 하고 좀 철학이 됐단 말이죠. 그 속에 지금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자, 그래서 신학자들도 3분의 2는 모세 오경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데 그래요. 안 믿어요. 강단에 와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고 자기는 선포를 하는데 그럼 신하라 생각하고 그렇겠지 생각.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그렇게 창조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인간을. 그 만들 때 에덴 동산을 창설 했잖아요.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성령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영을.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 만들어 놓고 흙에다가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는 생명, 성령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줬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아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걸 보면 아담한테 얘기했잖아요. 하와는 없어.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독촉이 이루어니까 내가 이러니까 늘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22절에 보니까 갈비뼈를 싹 빼가지고 잠들게 해서 딱 하와를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아담은 하와에게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지만은 하와는 그 말씀을 못 들었어요. 아담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한테 책임을 묻는 거라.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면은 따먹을 때 창세기 3장 5절 6절 보니까 아담도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암직하고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탈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것도 먹은지라 그랬잖아요. 그때 야 따먹으면 안 돼. 이 뱀 속에 들어갔던 사탄이 누구한테 들어가냐? 하와한테 들어간 거야 지금. 하와가 말씀이 흔들리 뿌린 거죠. 그래서 남자의 후손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었는데 남자가 행위 언약에 실패를 해버렸어. 남자 아담에게 지금 성령을 집어넣은 거 아니오. 그게 실패라 행위 언약을. 그래서 아담은 안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머리를 깨고 사탄을 깨박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야 네가 하나님 하면 되잖아.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전부 자기 하나님이요. 기운동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자기 자아를 강화시키고, 에이고, 그래가지고 한풀게 하고, 상처 그 치유한다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 하나님 썰어버리잖아요. 노아집만 나놓고 전부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질 성공 이런 것밖에 몰라. 하나님 다 썰어버려. 11장에 보니까 창세기 성공 명예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같이 올라가려고 발베다 팍 싸잖아요. 성공 명예 이런 거 자기 프라이빗이 건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귀가 함정을 딱 파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의 돈이 물질이면 다 돼. 네가 성공하면 다 돼. 끌려 잡아. 그렇게 계속 걸려가지고 사정경 가니까 13정에 보니까 무속, 16정에 보니까 점술, 19정 우상, 아덴신 이런 거 만든 우상으로. 그게 인간의 여섯 가지 이제 그게 뭡니까? 그게 털이야, 털. 딱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딱 털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이제 문제가 딱 생기는 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난 순간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이면 언제를 말 언제. 그 언제를 모르면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산이 꼭대기인데 이리 올라가나 저리 올라가나 올라가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허물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는 내가 얘한테 욕을 했어. 야, 여기서 미안해. 그럼 끝나는 거야. 돈 훔쳤어. 돈 갖고 가면 갔다 오면 돼. 이 원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해결 못 해, 그거는. 원죄를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도 내가 언제 죄를 지었냐고. 자기가 관계없단 말이죠. 아담이 지어난 죄인데 그걸 해결을 못 해요. 하나님 아니면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자, 어떤 문제가 오냐. 우상숭배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근세의 자반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가운데 하는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라. 그게 뭐냐면은 이 공중 근세를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미신 우상에 빠져가지고 막 착한 일도 해보고 미신도 해보고 부적도 가지고 다니고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문제 저쪽 오니까 조상 모짜리도 파고 옮겨봐요. 시집 결혼할 때 날짜도 잡아보고 이사갈 때 날짜도 잡아보고 거기 저주 운명 사주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귀신한테 묶여가지고 꼼짝 못해요. 이사도 불러 못해. 장가도 시집도 불러 못간다니까 딱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엉뚱한 날 가면 큰일 나니까 이사도 손으로 날 가야 된단 말이죠. 딱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신 마음의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들도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니.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면증 노이로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막 그리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도 많아, 교수들. 그리고 권력도 있어요. 돈도 많아. 배경이 얼마나, 집안 배경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계속 고통을 당한다. 고통. 고통 계속 변수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에 빌립이 사마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하는 말을 듣고 표적도 보고 행한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의 하는 말을 따랐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며 못 끊는 자가 낫고 많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배 사람들 있잖아요. 불치병, 늙어서 오는 병, 일을 열심히 해서 오는 병. 이런 병이 막 걸린단 말이에요. 병원 가도 100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막 가위 눌리고 100명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낫는 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고통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몸이 시들시들 아프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사람이 하면 태어나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하면 죽는 것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는데 우리 지옥과 천국 심판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거지 나사로도 딱 죽고 보니까 야, 거지지만 천국가 있고 부자 나사는 지옥가 있다. 그래서 그 저주가 나한테만 있으면 되는데 후손에게. 에베소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을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행상의 것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삼사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고린도서 10장 2절을 보니까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한테 계속 제사하는 게 아니다. 나 하나님은 애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방인들이 귀신한테 절한지도 모르고 계속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 되면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저 북한 저 김정은 지금 딱 3대잖아요 망하면 되지. 부자들 3대 못 가요. 옛날에 장손들 있잖아요. 제사 많이 지낸 장손 그거 하면 3대 기상 가면 장애에 나오고 그래요. 그건 딱 성경에 나온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그때 하나님 떠나셨던 답이 여자의 후손이단 말이죠. 저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거기는 있잖아요 애굽왕은 다른 걸로 손 안 들어요. 이건 강대국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거기는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이 그 사탄을 머리를 꺾어요. 바로 왕 있잖아요. 내가 인터넷 검색을 딱 해봤거든요. 모자 써있지 모자. 모자 쓰는 게 모자 왜 그죠? 멸류관 거기에 멸류관 아니고 모자 있잖아요. 그 근간 뱀이 이렇게 딱 있어요. 뱀. 애굽은 사탄의 나라라는 거죠. 바로는 사탄이라는 거요.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얘들이 막 이를 섬기고 우박을 섬기고 나일강을 섬기고 허감 이런 게 전부 신을 섬기는 거요. 빠져나오려면 어린 양의 피. 피 흘리며 신 제사을 받지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제사는 사망이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물이 증가한다. 피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피 드릴 때 홍해를 빠져 건너 나왔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는데 그 언약계 속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임하는데 그곳에 하나님 임하는 곳에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성전을 지어놓으니까 얘들이 그 언약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 속에 언약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건데 얘들이 성전 우상을 시켜버린다. 지금 언약계 없잖아요. 언약계 없이 버린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보니까 하나님이 성령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보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솔로몬 때문에 온 유대 지방에 귀신 유상이 쫙 퍼져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딱 갈라졌는데 전부 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단 말이죠. 착 선한 왕이 거의 없었어요. 북이스라엘 하나도 없고 남유다는 그나마 8명이 있었어.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그런 사람들 좀 찾게요. 저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시아, 우시아, 그 다음에 저기 요담, 히스기야, 그 다음에 저기 요시아 이런 왕들 한 8명 정도는 착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 그래서 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 실체 대신 여자의 우선 어린양의 피. 그 흩어져서 바벨론을 끌려갔었잖아요.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가지고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더 이 젊은 애들이 야 너희 나라에 있는 성전 거기에만 하나 임하는 게 아니고 너희 있는 곳에 두루시 모이는 곳에 거기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계셔. 거기에 예배 드리면 돼. 그래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 하늘이 하나님 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 말씀을 딱 준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으로 만드는 건 거기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거기서 바알신을 섬기고, 야 거기 성전 하나 임하는 거 아니야. 네가 있는 그곳이 하나 임하는 거야. 임마누엘. 그 주인공이 왔단 말이죠. 로마 속국 시대 예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오면 천국에 임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다니다가 도망갔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실체가 딱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원죄도 다 해결했다. 이제 새로 출발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복음서는 뭡니까? 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누가복음이란. 누가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 사도행전 1장 1절. 누가가 다 쓴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그분이 너희들의 문제 다 해결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뭘 하면 되냐? 기다리라. 뭘? 하나님 나라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엉뚱한 거 막 열심히 다른 거 하면 하나님 오는 줄 알고 있잖아요. 정신병 걸려도 하나님 나라 안 오고 멍청한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멍하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말씀 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말 66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잡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유일성. 그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성령이 그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마귀 나라에 하나님 뭡니까? 내가 치매 걸린다고 하나님 나라 뭡니까? 내가 멍하 있다고 하나님 나라, 내가 똑똑하다고 하나님 나라 뭡니까? 성경 만번 읽어도 하나님 나라 안 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길을 통해서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잡고 1장 14절에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와 기도 막 성령 잡고 놀라운 역사 일어났던 거예요. 사도행 2장에 막 15개국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불의 해같이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전에는 몰라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거 봐, 성령 다 받고 나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라. 안진뱅이면 일으키고 막 종교법정 서고 막 다니면서 막 저 12장에 가면 막 내일 죽을 건데 코 그리고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헤롯 왕을 하나님 주의 사자가 헤롯 왕을 치기 먹어 죽으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역을 딱 닫아버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바울을 하나님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이 뭐냐, 그래서 우리 근본은 이야기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근본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뭘 주느냐 하면 천명을 줘요. 3살 먹는 애한테 너 운전해. 운전 못합니다. 이 하나님하고 방향이 틀린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한테 천명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내리면은 자꾸 죄를 지어버려. 그 사람 내리면 사람을 괴롭혀. 하나님의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한테 하나님 천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난 땅가, 내가 세계 보험해, 내가 만민 치유해. 이게 뭐냐? 천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아, 이거 알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 소명을 딱 깨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라든지 바울 같은 사람은, 에스더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유대민족, 우리 흩어진 이 바벨론에 잡혀온 우리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에스로 왕한테 가가지고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명 걸고. 그러니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죽어야 되는데 하만이 죽은 거예요. 불임증. 사도행 20장 2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죽는 것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하다가 죽어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20장 24절 봐도 나는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드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보면 아 당연히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홍해 그 40년 광야를 지나야 돼.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다 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도 한 번도 안 지어봤고 거칠게 안 살아봤어. 그거 가면 다 거쳐요. 똑똑하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내가지고 훈련 받는 게 필수 코스라고.
그게 필연적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거 실패하는 거 다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부신자들은 그걸 안 줘. 줘봤자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천명 사명 소명을 소명 사명 받은 사람에게 뭡니까?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거라. 그 당연하게 받아 감사함으로. 그다음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는 거. 자, 이거 할 때 뭐가 보이느냐? 절대 헌신이 보는 거예요. 이걸 때문에 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일심으로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제 몸과 마음과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실패를 하나 성공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지속적으로 이게 절대 헌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심으로 사는 헌신하는 삶이 뭐냐?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니까 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회 주시리라. 이 베드로도 베드로가 옛날에 보니까 굉장히 그 무식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전우서를 쓰고 막 사도행 2장에 보니까 막 설교하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고 있으면 하나님 지혜를 다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고 예수만 답이 되고 행복하고 만족해야 된단 말이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행복하면은 되는데 다른 걸 자꾸 쳐다보면은 거기서는 그게 긴 것 같지만 나중에는 상처받고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일심 전심 지속으로 싹 따라갔는데 그 안에 지혜, 지식, 보화, 돈이 다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행복한데 이걸 방해하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베드로는 배설물이라는 거. 베드로가 배운 게 얼마나 많아. 율법, 지식, 뭐 권력 다 있는데 그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심으로 사는 삶은 뭐냐?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요, 올인하고 있을 때 거기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기도 딱 들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딱 임하는데 그게 이제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 집에 가면은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질병이 치유되고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고 악령이 떠나가고 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뭐냐 올 아웃 하나님께 성부와 성자 성령님께 막 모든 걸 내게 집중하는 거 올인. 올인이 되면 능력이 많으니까 응답이 자연적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오다오 예수 그리스도를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역대하 17장 6절을 보니까 아까 되었잖아요. 유대하 4대 여호수아 왕은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어가면서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꺾어버렸대요. 아시라. 아시라 목상들을. 진심으로. 시편 119편 10절을 보니까 다윗이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내가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이 다윗은 계명을 지킨 게 아니고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대요. 찾았는데 내가 계명을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전심으로 하늘 보좌 능력을 체험 했던 거예요.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아까 했잖아요. 절대 목표가 뭡니까? 성경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그게 절대 목표입니다. 그거 하면은 다른 거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 하는 그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본문에 사도행전 14장 18절에서 21절 보니까 이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교회에서 제1차 선교팀으로 딱 꾸려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교와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를 거쳐서 저 비스디아 안디옥 니고니온 그 다음에 누스드라 드베 이렇게 들어갔는데 니고니온하고 그 비스디아 안디옥교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게 전가하는데 아니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들이 무리들이 사도파
또 뭡니까? 유대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칠라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칠라하고 바울이 저리 누스더라로 더베로 가서 거기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거하는데 날 때부터 안진병이 일어났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꿀밥을 갖다 놓고 소를 잡아놓고 막 제사를 지내고 쓰서 저수신 허름해니 막 성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발 이렇게 하지 마라. 막 그 살른 찰나에 저 니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막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 돌로 쳐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쳐 죽여 밖에 내버렸는데 다시 은근 기어서 누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지고 누굴 찾냐? 디모데를 찾았다는 거죠. 그게 지속이라는 거예요. 전심 지속. 유럽의 최초의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 그 리빙스톤은 그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부엉이 들여다가요 헌금 시간에 헌금이 없는 거라. 7살짜리가 헌금통에 자기가 싹 다 붙어. 그래가 자기가 하는 게 다 바치겠다. 그래가 그 양반이 아프리카 최초 선교사로 갔는데 그 양반이 죽을 때까지 가가지고 딱 폭포 밑에서 기도하다가 있은 거예요. 그 사람 건드려 보니까 앉아 기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지속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올 체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때문에요 이 전부 바뀌어요. 저기 터키도 바뀌고 저기 그리스 지방도 바뀌고. 그래서 바울 때문에 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디살라가냐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막 교회가 쉬어요. 로마까지 문화가 싹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꼭 싸우고 다투고 이걸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이삭이 보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26장 사전 26장 12절에 보니까 다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아멜렉 군대가 뿅을만 파면 다 뺏어가는 거라. 가져가 가져가. 싸우지 않고 나중에는 이 이삭이 백배 축복을 받아 보니까 아멜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발 너 보지 하나님 함께 같으니까 우리 좀 이제 싸우지 말자. 이삭은 싸운 일이 없거든요. 평화의 쪽을 취하기라고 얘들어 가지고 이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이 일산 지역의 문화, 방송의 문화, 우리 상태의 문화, 가정의 문화,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거 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기도하면 신비주의가 임해가지고 병도 날 수 있어요. 방언도 할 수 있어요. 해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오지 않은 것은 좀 이상하다 이거죠. 그거 잘 보셔야 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절대 헌신이 뭐라 했습니까? 일심 전심 지속으로 전도의 삶을 살 때 무너지 않는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진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세계에 열린 선교 방송이 우리 도 요한 목사님과 강인수다 목사님의 이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딱 세워져가지고 이 세계로 방송국 때문에 이제 파키스탄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센터가 됐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딱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가 일어나는 거요. 스피리추얼 리더, 스피리추얼 닥터, 스피리추얼 엠바서더. 자, 제자가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 오대면 이삭이 농사지었어요. 이삭이 있잖아요. 비료도 안 좋은데 가서 백배 축복을 받으면 농사 최고자 기능.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아무도 못 일으키는데 날 때부터 안전병이 베드로가 이렇게 부르세요. 최고 영적인 의사, 기능적인 의사 다 대부수. 영적인 대사라는 거요. 대사는 뭡니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요. 거기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허감의 나라가 아니다는 거요. 그게 영적인 대사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자동으로 결박된다는 거죠. 영적인 흐름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라. 우리 도요한 목사님과 강희선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이 가시는 곳에 흑암이 결박되고 사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그곳이 있잖아요. 평화의 지역. 그곳이 도둑놈에서 쳐버려요. 그곳에 강도가 쳐버려요. 가 계시는데도. 그게 영적인 흐름을 바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세계 열린 방송국이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